네, 안녕하세요. 순이네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116번째 방송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호주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호주, 염소 관련해갖고 호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감이 안 오길래 한번 이번 시간에는 조금 주제, 염소를 약간 벗어난, 반쯤은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호주라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하고 한번 살짝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제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다 미리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 한국과 호주의 국가정보 비교, 네이버 자료 기준 했는데, 아주 간단한 걸 했습니다. 간단하게 뭐냐 하면 인구, 면적,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GDP 이런 정도. 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호주 염소를 공부하는 사람이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모른다는 게 조금 미안한 감이 들어가지고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봐 한번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공부를 위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면적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은 한국 대비해 가지고 호주가 77.2배가 큽니다. 넓다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면적을 계산했는데, 호주는 7억 7,412만 2천 헥타르고, 한국은 12만 9,535.08 헥타르입니다. 헥타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헥트 하면은 100이란 뜻이고요. 아르는 이것도 100이란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아마. 헥타르 하면은, 면적으로 하면은, 제곱미터로는 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혹시 틀렸는지, 오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이건 나중에 검증을 한번 더 해보겠는데, 헥타르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원래 자주 쓰는 용어다 보니까 거의 암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더 찾아가 틀렸으면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상 속의 수치 개념이고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라 가지고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 면적을 평으로 일단 환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만 요걸 헥타르를 가지고 만을 곱해주면은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하고 100만, 1000만, 12억 9535만 800제곱미터. 그러면은 10억 100억 10억 303억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이 안 오니까 이걸 우리나라 인구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303억 평방미터 평을 우리 5,100만 정도로는 해갖고 다 나눠주면은, 해서 잘 듣는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오히려 현실감이 있는 거니까 1인당 면적이 동일하게 나눠준다면 586평씩 땅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산주의다 이거 나눠주는 건 아니고, 기준을 잡으려다 보니까 1인당 면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586평입니다 근데 호주 면적은 얼마냐 하면은, 호주는 7억 7,412만 2천 헥타르고요. 이걸 만으로 해가 곱해주면은, 평으로 하면 2조 3,400억 평. 이게 어느 정도인지 크기는 감이 안 오니까 맨날 지도만 보고 판단하는데, 자, 1인당 면적으로 호주 인구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구하고 호주 인구는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호주 인구는 2,508만입니다. 그러면은 2조 3,400 70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나누니까 1인당 면적이, 놀라지 마십시오, 93,000
338평입니다. 우리 586평이고, 여기는 뭐 93,000평이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면적을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상상을 초월한 수치가 지금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인구 부분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선동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호주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일 수도 있겠는데 뭐 옛날에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안 보도 거는 뭐 비디오니까. 자, 인구는 호주 대비해 가지고 한국이 약 2배, 2.1배가 많습니다. 한국은 5,181만이고 호주는 2,500만입니다. 거의 두 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그 인구는 두 배고 워스코는 화면이 좀 이상해지는데 일단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는 두 배고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 뭐 국내 총생산으로 봐도 되는데 한국은 1조 5,302억, 호주는 1조 3,234억, 비슷합니다. 인구는 반인데 생산은 똑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인당 생산성이 높은 거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국은 2만 9천 뭐 3만 달러가 아직 안 되고요. 호주는 53,700달러, 거의 2배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호주가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뭐, 네이버에서 나온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했는데, 뭐, 언어는 한국어, 면적, 인구, GDP, 기후, 역사, 1인당 GDP, 국내 총생산, 국민 총소득, 경제 성장률. 물론 다른 것도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관심 대상이 아니라가지고 빼버렸고요. 호주 쪽은, 언어는 뭐, 영어를 쓰고, 면적은 그렇고, 세계 6위라고 되어 있고, 인구, GDP, 기후, 종교, 역사,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 총생산, 뭐,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주의 지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추가 뉴 사우스 웨일즈 주, NSW, 퀸즐랜드 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태즈메니아 주, 빅토리아 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준주라 해가지고 뭐 주의 대접을 받는 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서비스 베이 준주, 노던 준주 이런 부분은 제가 뭐 공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모릅니다. 뭐. 보면은 서비스 베이 준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여기 관할 구역에서나 해당 준주가 자치권을 얻게 돼 1989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직할 비자치 지역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 특별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외 영토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뭐 이 섬은 뭐 별 관심 없는데 이 보니까 남극을 거의 뭐 자기 가까운 쪽을 적을 거라고 아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호주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조금 하늘 보면은 태스메니아, 빅토리아 뭐 여기 있고 뉴 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노던 테리토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호주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개요입니다. 호주를 자꾸 얘기하다가 호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뭐, 물론 가본다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내가 뭐, 누가 가르쳐 줄 건 아니고, 여기서 보나, 거기 갔으나 자료는 똑같을 거니까, 예, 무식한 방법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염소인데, 염소가 왜 그렇게 야생이 많은지는 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소가 야생, 뭐
야생을 뭐 와일드 고시나 아니면 뭐 레인지랜드 아니면 페럴버트라고 FERAL 페럴버트라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야생 염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주에서는 600만 마리 정도의 야생 염소가 있고 그 다음 실제 우리나라처럼 염소를 키우는 것은 20만 마리 정도 가축으로 키우는 거, 라이브스타크로 키우는 거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에서 제가 기절할 정도인데 혹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헥타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헥타르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1인당 국토 면적이 전 국민으로 나눠주면 586평밖에 안 되지만 호주는 93,338평이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몇 배나 되는지 93,338 나누기 5861 159.27 160배 정도 뭐 엄청난 나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그냥 단순한 숫자 인구하고 면적하고 뭐 GDP 돈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호주 염소를 계속 팔로우하고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네. Anyway,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